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죽는 날이 오는데 그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이 죽어 썩을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마음에 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에서 죽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원히 죽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심판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더 사는 이 길이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감동이 오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는가를 아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의뢰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진짜 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보화로 나는 사람은 아주 놀랄 정도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영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일. 그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모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 아무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은혜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생은 심판의 부활은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 예. 그래서 이는 죄가 삼 이게 죄의 사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은사로 은혜로 선물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전체적인 계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결과는 우리가 영화, 하나님 영광이 참여하는 그 영화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믿는 사람의 결과는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에 비할 바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여기 내게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누리는 영광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르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받는 사랑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가 된 게 아니죠. 여기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영광이 우리가 받는 영광과 다르면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왜 그런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하나라고 말씀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받는 사랑도 같고 받는 영광, 누리는 영광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 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계속 은혜가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어느 정도 받다가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되고 하면 영광을 누리긴 하지만은 그 영광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끝이 안 나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총괄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경고케 하시리라. 예, 우리가 앞으로 소망은 완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그때까지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혼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은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잠깐이죠. 그래서 이 잠깐 받는 고난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니까 12절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진짜 참된 은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말다가 믿다가 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 자기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세계 어느 종교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다윗 왕의 우편에 계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은 한참 전이죠.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에 한참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이것을 못 보는데 많이 못 봐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답답하고 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다윗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줄을 제대로 못 보고 우리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항상 줄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면 육체도 여기 보면 희망에 거한다. 27절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세요. 예, 음부에 버리는 것은 아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되면은 우리가 음부에 버림을 받는데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썩지 않냐 하시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시편 116편에 있는 8절에 11절의 말씀인데 그 같은 동일하게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뜻이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그것을 누가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확실한 겁니다. 주어졌다가 뺏겼다가 주어졌다가 뺏겼다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뺏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은 그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준다 그리고 결코 나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다 이게 약속이죠. 우리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우리가 의로운 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이제 이 깰 때라는 것은 뭐 자다가 깰 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할 때 이 말이죠. 주의 형상으로 예, 만족하리다. 주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확실하게 모르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을 된다 이 말씀이죠.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의미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의 형상을 보는데 우리가 그대로 같을 줄 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여기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것. 이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이 땅을 뭐 제멋대로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은 현재는 우리의 낮은 몸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시공간의 제한도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고통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병도 들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낮은 몸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금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의 처음에 죄를 범한 사람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까지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되어진다 변하게 된다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말씀은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대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 그래야 되겠죠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사람도 많이 죽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살겠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이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장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에도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예, 여기 영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다가 또 죽는 거 결코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이제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은 이 산 소망은 죽는 소망이 아니죠.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베드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 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예. 이것이 지금이나 현재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 둘째 사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21장 3절 말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다윗은 우편에 계신다 이래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함께 거하시는 거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그 다음에 사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재림 하실 때는 처음 것은 지나고 다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25장 8절, 35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냥 설명 없이 한번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앞으로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다시 사망하고 사망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된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 길에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25장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5장 10절 말씀 35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런 앞으로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것이 산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소망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활이라는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